블박차는 1.2톤 봉고 트럭입니다. 탑차예요. 가겠습니다. 우회전할 거예요. 저기 자전거 보이네요.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나갈 거예요. 자전거 오른쪽으로 바짝 붙네요. 가는데, 다시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요. 바짝 붙었어요. 그래서 블박차 1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전거 횡단도가 없어요. 이런 곳에서 자전거가 여기서 들어오네요. 피할 수 있을까요? 자, 오른쪽으로 바짝 붙길래 자전거로 여유를 두고 가는데 이 사고 블박차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른쪽으로 저렇게 바짝 붙었던 조금 전에는 여기 있었어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 옳지, 그렇지. 오토바이, 저, 자전거로 원래 그리 가는 거야. 어, 나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 보험사에서는 명확하게 과실비율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는 저걸 횡단보도 사고로 봐야 될지, 아니면 자전거의 진로병증 사고로 봐야 될지, 거기에 따라서 가피가 달라질 것 같다. 그러니까 경찰은,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 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전거가 오른쪽 끝으로 붙지만 안 했어도 좀 이제 어중간히만 써도 제가 자전거를 좀 조심했을 때 오른쪽으로 바짝 붙으니까 안심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퍼 블랙박스 영상 다시 보더라도 제가 똑같은 상황이 돼도 저는 못 피할 것 같아요. 저는 100대 0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자전거 100% 잘못이 86%밖에 안 돼요. 블박차에 잘못 일부 있다가 14%예요. 아니 블박차가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저럴 때 자전거 갈때 어떡하시나요? 아니, 여기 14% 누구예요? 뭘 잘못했죠? 야, 아니, 자전거는 원래 오른쪽, 우측 가장자리로 가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이쪽으로 붙으면 자전거랑 앞에 갈 때는 앞뒤 안전거리. 옆으로 갈 때는 내가 슉 지나가면 자전거가 혹시 바람에 슉 딸려들지 보니까 자전거는 약간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옆으로도 안전거리. 그런데 여기가 얼마나 돼요? 이 넓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한 5m는 될것 같은데요? 그 자전거 이쪽으로 가니까 내가 여기로 가는데 갑자기 벨! 아니 자전거 저럴 때는요 내려서 끌고 가야죠. 그리고 끌고 가기 귀찮으면 뒤를 봐야죠. 뒤를 보고 차 오면은 지나가지 말고 만약에 또는 그냥 아니다 이거 목이 잘안 돌아가 목이 기부스야 그러면 손으로라도 이렇게 해야죠. 깜빡이도 없는데 그런데 저 자전거가 저렇게 가다가 지금 똑바로 가잖아요. 그 제일 끝에 에이 어떻게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블박차가 뭘 잘못했어요. 어휴 참 저는 블박차의 잘못이 뭔지 안 찾아지는데요. 요즘 제가 노안이 좀 점점 심해져서 그래서 뭐가 잘안 보이는 걸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눈을 크게 떠도, 아무리 크게 떠봐도, 블박차 잘못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판사분들 중에, 자전거는 저기서 쭉갈 수도 있고, 횡단보도 건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자전거 갑자기 거꾸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한번 빵 했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서 블박차도 조금 잘못 있다고 하는 그런 판사분들도 계실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전거가요. 아니 자전거 갈라 그러면 아니 여기서 그냥 아니 왜 이쪽으로 왜 관광을 해요? 아 그냥 가면 되잖아요. 저 자전거 어디 있었어요? 자 자전거가 여기서요. 아 여기서 그냥 가면 되지. 왜 이쪽 갔다 이렇게 꺾어요? 누구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아 이거 자 왜? 도대체 왜? 예 일부 판사분이 혹시 일부 판사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백대 빵이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